여섯 번째는 이제 마무리 파트죠. 마무리 파트인데 핵심 요점 정리. 아, 이건 마무리지만 이건 또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파트죠. 핵심 요점 정리. 이거는 아까 이제 요거를 집약한 거죠. 실제 이제 조문은 쭉 이렇게 펼쳐져 있어. 근데 이게 제가 2019년도인가 그때 강의하면서 이걸 이제 내가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시험을 치면은 어떻게 요약할까? 제 나름대로 이제 서브노트를 만든 거야. 그리고 그 당시 사실 하루에 막 3시간, 4시간 자고 막 쪽대본 내일 수업인데 제가 또 다른 수업도 있기 때문에 내일 수업인데 오늘 자료를 준비를 못 했거든. 그럼 이제 밤에 막 새벽에 잠 못 자가면서 쪽대본 만들지 해가지고 아침에 보는 막 학원에서 부랴부랴 복사해가 수험생들 전해주고. 근데 이게 수험생들한테 완전 그 공진의 히트작이죠. 뭐냐면은 요렇게 봤던 것을 핵심 요점 전에 일종의 이제 서버노트야. 그래서 뭐 솔직히 말하면 나중에는 요거 보지만은 시험 어느 정도 한두 번 정도 보고 나면 여러분들이 메인 텍스트가 될 거는 요거야. 핵심 요점 정리집장. 그 이제 일종의 마무리 정리 파트가 되겠죠. 근데 그건 몇 페이지? 215페이지. 그럼 이거는 각 법률 단위로 215페이지죠. 215페이지 한번 가보실까요? 올해 교재 기준입니다. 215페이지 가서 보시면 우리가 200페이지가 넘는 내용을 다시 몇 페이지? 다시 한 4분의 1 분량으로 줄여놓은 거죠. 그럼 이제 식품의 핵심 215페이지면 1조. 역시 조문 순서입니다. 1조 그리고 정의 이렇게 하고 조금 전에 봤던 건데 뭐 떼버리고 수식어들 떼버리고 핵심 키워드에 해당되는 것들을 뭐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이렇게 핵심 요점 정리 형태로 정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요거 따로 뭐 복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뭐 따로 이걸 뭐 이렇게 아니면 책을 뭐 이렇게 스프링 파일 형태로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이걸 그냥 오려가지고 이걸 별도로 이제 이게 이제 핸드북처럼 될 거야. 그래서 요거 가지고 나중에 이거 보시면 됩니다. 문제 풀이할 때도 요걸 주로 많이 활용하시면 되고 또 어떨 때는 여기서 본문에서 설명하기가 좀 뭐한 거 애매한 것들이나 정리가 필요한 건 핵심 요점 정리집을 바로 제가 소환해서 공부를 할 거거든요. 여기 이제 여러분들 결국은 마지막에 요 핵심 요점 정리집이 반복해서 보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텍스트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15페이지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집단 급식 소전. 근데 아까 조문은 뭐야? 조문은 한 묶음으로 했지만 제가 봐 개념 설치 그리고 사실 집단 급식 소는 식단 이야기는 조문이 별도로 있거든. 그러니까 호가 별도로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묶어놓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설명 정리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핵심 요점 정리집은 군더더기 떼버리고 그중에 핵심적인 사안만 뽑은 일종의 요약 버전이죠. 이게 수험생들한테 상당히 극찬을 그 당시 이제 2019년도인가요? 어쨌든 그때 극찬을 받았는데 그걸 책에 반영해놓고 또 업데이트 시킨 거죠. 그러니까 마무리 정리. 결국은 핵심 요점 정리집이 결국은 여러분들의 교재 액기스죠. 나중에는 요 핵심 요점 정리만 내용을 잘 반복해서 보시더라도 다음에 이제 법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 단위 때문에 다섯 파트로 나눠져 있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됐다. 여섯 번째 핵심 요점 정리됐고요. 자 마지막 일곱 번째 이건 또 다시 이제 부록이죠. 부록이지만 뭐냐 중요 암기사이죠. 결국 이제 우리가 법학이라는 것은 결국 암기 사안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 암기 사안이죠. 중요 암기 사안을 정리하도록 마지막에 이제 부록으로 다시 한번 더 제가 늘 정리를 강조하죠. 그럼 그게 이제 테마별로 있잖아. 그래서 위생관계법규에 나오는 각종 숫자들이 또 늘 중요하죠. 숫자 그리고 뭐 각종의 위원회의 비교, 각종의 기관들이 막 등장하죠. 기관 비교하는 거. 또 뭐 시험에서 잘 나오는 온도죠. 온도. 근데 온도 관련되는 거 가만히 보면 온도는 꼬리말에 뭐야? 끄트머리에 팔자로 끝나는 것들이 또 많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묶어놓은 거죠. 이거는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하냐. 핸드북처럼 가지고 다니시다가 뭐 오며 가며 하더거나 아니면은 화장실에 앉아서 이제 심심할 때 요 내용들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작정하고 외우려고 하면 오히려 못 외워져.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자꾸 반복해. 그러니까 이걸 내가 외워야 되겠지라고 마음을 먹으면 오히려 잘 안 외워지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편안하게 외우는 데까지 외워지고 눈에 익히는 데까 익혀두시고 하시다 보면은 일종의 이제 뭐야 부록사안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시험 문제는 결국 숫자나 이런 것들이 곧잘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묶어놓은 것이겠죠. 이것도 이런 자료들은 다른 교재는 없습니다.
몇몇 교재는 요거 조문을 키워드로 하거나 밑줄 치는 거는 일부 있습니다. 비슷 약간씩 우리 책에 있는 것들을 패턴이 비슷한 것도 있지만 이는 중요 조문 확인 학습은 다른 교재였고요. 핵심 요점 등이 이것도 다른 책. 물론 뭐 강의하시는 분이 강의할 때는 또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그래서 제가 위생관계법규는 사실 우리가 수험 인원이 그렇게 시장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뽑는 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수험 시장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뭐 근데 적어도 교재에 관해서는 뭐 다른 책하고 뭐 여러분들 퀄리티적 조금 뭐 조금만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하는 분들 같으면 제가 하는 것들이 뭔 말인지 알고 또 비교해 보시면 이 교재의 퀄리티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또 뭐 기출 및 예상 문제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직접 복원하고 직접 다 해설 강의를 하겠던 것이기 때문에 퀄리티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쭉 1번부터 7번까지. 그러니까 첫 시간에 요는 수업을 한 사람 저밖에 없었거든요. 다 그냥 조문 설명을 하는데 바로 들어가지. 이걸 왜 어떤 식으로 할 건지를 잘 모르죠. 이제 우리 수험생분들이 뭐야. 법학을 전공을 하신 분들이 아니고 또 이걸 어떻게 접근할지 상당히 막연한 부분이지만 오늘 지금 했던 요것만 잘 기억해서도 아 대충 어떻게 무너지 안에 머릿속에 컨텐츠를 넣는 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넣기는 넣어야 되겠지만 대충 어떻게 정리해서 넣어서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견적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과물이라면 이거죠. 요거는 일종의 이제 서론이죠. 예서 파트죠. 예서 파트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요게 이제 요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학습하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중요점 확인 학습은 이제 복습 1버전이죠. 복습 1버전. 요게 복습 2버전. 복습 2버전.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정리죠. 정리 1버전. 정리 2버전. 그러니까 책이 요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식품위생법뿐만 아니라 학교 법칙도 똑같은 패턴이고요. 나머지 법들도 같은 패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죠. 됐어. 일단 교재에 대한 소개는 요 정도로 하고요. 자, 지금 시간 됐기 때문에 조금만 쉬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인포메이션에 보면 위생법규 객관시험의 기본적이죠. 요 수업이 제 수업에 답니다. 그러니까 반 이상 그래서 방출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조금 전에 했던 거 머리말 끝나고 나면 차례 목차 들어가기 전에 위생관계법규의 객관시험이죠. 객관시험의 기본적으로 20문제 사지선 됐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공개할 거냐. 조금 전에 봤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좀 더 현실적으로 어떻게 수험을 대비할 건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인데 이거는 조금만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